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도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부스 말고 왜 뜬금없이 밖에 나와 있냐 싶죠, 여러분들. 자, 제가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곳은 바로 서울숲이라는 공원입니다. 아니 근데 원래 분명히 낮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, 뭐 어쩌다 보니까 밤이 돼버렸네요. 이건 뭐 어두워가지고 촬영이 되려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제가 오늘 서울숲까지 달려온 이유 바로 닭목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. 여러분들, 닭목기는 일단 나무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나무가 많은 곳은 또 어디겠습니까? 바로 숲 아니겠습니까? 요번에 지금 이벤트 하잖아요. 닭목기 5마리 주면은 구미호 공짜로 준다고 해서 어디쯤에서 좀 닭목기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나무가 모여있는 끝판왕은 숲이잖아요. 이렇게 서울숲까지 왔습니다. 가봅시다. 렛츠고. 오, 여기 느낌 있다. 짜자잔. 야, 여기 느낌 좋네. 누가 나올까요? 제가 지금 이게 야외에서 이렇게 대놓고 잡는 건 처음이죠? 짠, 짜라란, 짜라란. 누구십니까? 누가 나오세요? 아니, 이 처음부터 뭔가요, 이거? 저 닭목기 뽑으러 왔지 S급을 뽑으러 온 건 아닌데 말이죠. 첫 판부터 완전 대박이네, 이거. 일단 시작하자마자 진명이가 나와가지고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. 야, 여기 서울숲 기운 좋네. 제가 한번 더 봐야 돼요, 광고. 루앙! 짜라라라 짠, 짠, 짜라라라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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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일단 첫 판부터 진명이 아주 깔끔하게 손에 얻었습니다. 일로 와! 오케이, 오케이. 초반 흐름 아주 좋고요. 자, 좀 더 들어가 봅시다. 여기 서울숲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주 잡을 때는 천지예요, 천지. 그래도 밤이라 분위기는 약간 지려. 자, 행선지를 좀 정해봅시다. 숲속 놀이터, 생태숲 꽃사슴 방사장. 아, 여기 그리고 요 바로 앞에 또 꽃사슴들 있거든요. 볼 수 있으려나?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S급도 잡았기 때문에 흐름 너무 좋아요. 일단 앞으로 쭉 가봅시다. 800m라고 하는데 거리가 꽤 되네요. 아, 어디쯤이 좋을까? 오케이, 여기다. 짜잔. 오, 누가 봐도 닭목기가 나올 것 같은 그림 아닙니까? 이쪽에서 또 한 마리 잡아볼게요. 네. 닭목기 한번 잡아봅시다. 일단 핸드폰 상으로는 여기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.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또탐토르스야, 이 추운 날 고생하는데 나와야겠니꼬? 시등급 얘네들 눈치가 없어요, 눈치가. 어? 유튜브 각을 몰라요. 에? 아, 이 두 번째만에 또 닭목기 나오면 완전 레전드 각 잡히는데 그걸 못 잡네. 으휴, 기대한 게 잘못이지. 뜬금없이 약간 모험하는 기분인데요? 자, 생태숲 꽃사슴 방사장 이쪽 가려고 했죠. 600m 남았네? 와, 아직 한참 가야 되네. 이거 갈 길이 아주 멉니다. 자, 일단은 꽃사슴 방사장부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기 느낌 있다. 완전 숲이네, 여기. 뭐야, 이거 무슨 나무야? 메타세콰이어야? 오, 지려 지려 지려. 닭목기가 그대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, 여기에서 또 한 마리 잡아줘야겠어요. 닭목기야, 나와라. 누구세요?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야밤에 하나같이 다 모여가지고 뻗어있으니까 느낌 있다. 좀 약간 으스스해요. 자, 누구야? 누구? 아이고. 오늘 이거 닭목기 얼굴은 볼 수 있겠죠?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은 아닌데, 이게. 어? 뭐야? 아, 저쪽 왔는데? 생태학습장? 생태학습장? 저기로 가봐야 되나? 아니, 이거 길이 도대체 어딥니까? 아니, 분명히 아까까지 저거 일로 쭉 가면은 저 꽃사슴 나온다고 하더만 나올 생각을 안 하네? 자, 습지 생태원에 왔는데 저 여기 아무리 봐도 잘못 들어온 것 같거든요? 아니, 원래 우리 꽃사슴 얼굴 좀 보려고 그랬더만 이쪽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여기는 어딥니까? 오, 여기 놀이터 있네.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? 자, 이번에는 놀이터에서 잡는 귀신 한번.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? 목기야, 유튜브 각 잡자. 도탄토르스. 와, 방금 전에 얘 나오지 않았나요? 뭐하는 놈이지? 이거 출석의 흐름이 또 잡혀버렸네? 아니,
어디로 가야 돼? 길치가 오늘도 해내네요. 네, 길을 완전히 잃었습니다. 와, 이거 뭐 어디 던전 들어온 것 같네요. 네, 일단 여기 다리 넘어가지고 가다 보면은 꽃사슴이 있다고 해요. 여기 숲은 진짜 잘 해놨다. 와, 다리 멋있는 거 봐. 두둥. 오. 자, 여기를 건너가야 우리 사슴이 만날 수 있다니까 빨리 갑시다. 여기는 낮에 왔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. 이거 밤이라서 여기 완전히 깜깜하네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여기 조명이 없어. 가도 되는 거 맞나? 야, 여기 진짜 봐봐요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아무것도. 에? 허, 추워. 그리고 아니, 이걸 사슴 만나러 가는 여정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? 예. 잠깐만, 이거 진짜 안 되겠어요. 여기 아닌 것 같아요. 빨리 갑시다. 여기 아니야.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. 빨리 불 켜진 데로 가자. 잘못 왔어. 여기는 절대 아니에요. 아, 여기가 숲 저기였네. 여기가 사슴 파는 곳이었구나. 아, 여기 어떻게 내려가는 방법이 없나? 아, 여기였구나. 아니, 완전 이상한 데 가고 있어서 어쩐지 느낌이 쎄하더라. 여기 내려가는 곳이 있네. 아, 여기 그지. 아, 혼자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뻘짓하고 있었네. 자, 지금 보시면 이제 꽃사슴이 있는 구역까지 왔습니다. 여기 아까 밑에 잠깐 보니까 사슴들이 있더라고요. 아, 있어. 여기 사슴이 있는데?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이시죠? 지금 바로 앞에 사슴 있거든요. 지금 약간 서로 신기해하고 있어. 이게 뭐지? 진짜 서로 지그시 보고 있습니다. 우리 사슴이 기운 받아가지고 닭목기 한 마리 잡아봅시다. 짠, 짜라란, 누구세요? 아, 닭목기 좀 가자! 아! 오늘 그냥 작정하고 시든금 나오기로 했네요, 얘네들 다. 다음 누구야? 누구십니까? 야, 여기서 각기 나오네. A급! 우리 사슴이 기운 받아가지고 A급 떠버렸네요. 짜자자자자자짜라라라따. 오케이. 나이스! 그래도 이 꽃사슴 구역에서 각기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. 안녕. 지금 저기 뒤쪽에 있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. 예. 역시 여기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예. 제가 아까 이쪽에서 진명 바로 뽑았거든요. 이쪽에서 마지막 피날레 도전합시다. 분위기 지려요 진짜. 바로 귀신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, 느낌으로. 자, 대망의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. 여기서 닭목기 뽑아보자고요. 자, 뭐야, 누구야? 누구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? 하이. 너 오늘 두 번째다. 어? 그 몇 번 앉아 그 소중한 기회 속에 너가 두 번이나 나왔어. 제가 원하는 거 못 뽑게 출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. 오늘 얘네들이 당번인가 봐요. 모죽이랑 또 누구였죠? 아까 그 진명 잡았던 기운 잊지 말자고. 어. 당신의 이름은 누구신가요? 어, 집 좀 가자, 험막이야. 인형 뽑기 좀 작작하고. 제 험막이가 인형 뽑기 귀신이거든요. 이 남은 열 번만 다 쓰고 갑시다. 숲까지 왔는데 닭목기 하나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? 야, 또탐토르서 너 지금 세 번째다. 얘네 주번이 얘네들이네요, 또탐토르서랑. 어. 와, 네 번째예요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야, 여기 닭목기 명당이 아니라 팬텀토르스 명당이었네요. 예? 제발 나와라, 이제 나올 때 됐다. 가보자. 누구야? 힘을 내더라. 당신의 이름은. 와, 똥파리야, 오랜만에 본다 너. 어, 왜 안 나오나 했다. 굳이 여기까지 와서 네 얼굴 보여줘야겠니? 아니,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? 여기서 닭목기가 안 나온다고? 아, 마지막에다 제발. 누구야, 누구? 와, 개 레전드 진짜.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요. 아니, 지금 진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철수하려고 했거든요. 결국에 이 숲에서 닭목기 얻는데 성공했습니다. 아, 무조건 잡아야지. 그냥 잡을 수 있어요. 내 꾸야, 일로 와 빨리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진짜 숲에서 닭목기 잡는데
성공했습니다. 더럽게 힘들었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한번 즐겨봤습니다. 오늘도 유튜브 각 제대로 뽑아버렸네요. 아, 이 서울숲 더 좋네요. 예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댓글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장소,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귀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들 핫플레이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